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렸던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일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제주에는 최대 150mm의 큰 비가 예보되는데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의 장마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첫 장맛비부터 하루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제주. 지난 주말엔 남부에서도 장마가 시작되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잠시 소강이 들었던 정체전선은 다시 한반도로 북상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한 상태에서 중국 내륙에 있던 저기압이 다가와 비구름대를 더 발달시키는 겁니다. 제주에 최대 150mm, 남해안에 60mm, 남부 내륙으로 4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에 머무르던 정체전선이 중부까지 올라올 전망입니다. 중부 지역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로 주말에 비가 내린다면 나흘 정도 늦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2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도 더 오르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네, 6월인데 벌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만 극심한 더위와 열대야, 또 기록적인 장맛비가 한꺼번에 관측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폭염과 폭우가 본격화하면서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날씨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75년 만에 6월 폭염에 관측일에 가장 이른 서울 열대야. 첫 장맛비부터 8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가 쏟아진 제주까지 불과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날씨입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보다 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부터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려 폭염을 부추겼고 성질이 다른 공기의 경계에 놓인 제주는 장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이처럼 좁은 지역을 두고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극단적인 날씨는 남은 여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년보다 뜨거운 열대 지역의 바다가 폭염과 폭우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란 예측입니다. 고기압이 가마솥 뚜껑처럼 뒤덮는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북쪽 공기와 충돌하는 지역에선 강력한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또 이제 폭염하고 호우가 7월에는 혼조하면서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뽑을 수 있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현상들이 잦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날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여기 누군가의 인생 계획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살의 청년이 작성한 건데요. 이 청년의 사망 원인을 두고요. 유족과 회사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빈소를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언어 배우기, 살 빼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파트에서 에이스 되겠음. 19살 청년이 빼곡히 적었던 인생 계획은 더 이상 실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의 제지 공장에서 설비를 살피던 청년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거쳐 정직원이 된 지 1년도 안 돼 숨진 겁니다. 유족은 건강하던 19살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긴 호장은 엄마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과 하고 싶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제대로 세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청년이 설비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가 셧다운이 한 5일 정도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종이를 만드는 그 원료 자체에서 부패가 돼서 거기서 유독가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유족과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질 것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회사는 숨진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경찰과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청년의 부검 결과와 노동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용의자의 몽타주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범인의 몽타주가 가수 지코의 모습과 닮았다고 주장하자 지코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를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숨진 채 발견된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최근 한 방송이 구 씨가 숨진 뒤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구 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당했는데 경찰이 끝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은 번호를 아는 듯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넘어 다른 귀중품은 두고 금고만 들고 사라졌습니다. CCTV 화면을 토대로 몽타주도 공개됐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구하라 씨의 핸드폰이 들어있었는데 왜 그것만 특정해서 절도에 갔는지에 대한 동기나 경위는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구 씨가 클럽 버닝썬 관련 공익 제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구 씨의 사망이 버닝썬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 방송 직후 아티스트 지코 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가 지코와 비슷하다며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과거 방송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언급한 것까지 재차 도마에 올랐습니다. 난데없는 루머가 커지자 소속사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국내외 스타들이 방문하며 해운대에 명물로 자리매김했던 포장마차촌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지난 주말 영업을 끝으로 철거된 건데요. 60여 년의 역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영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지붕을 짓누르더니 잔해물을 집어 대기 중인 화물차에 넣습니다. 부서진 가건물은 다름 아닌 포장마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한쪽에 30여 곳이 영업해왔는데 지난 주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해운대 포장마차촌은 지난 1960년대 해수욕장 도로를 따라 형성됐고 한때는 3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부산시 소유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 현재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해운대구는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영업을 마친 상인들은 철거 전날까지 내부 집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유한민기 발신을 그동안 바다에 방치하고 30대 때부터 장사를 해왔던 70대 포장마차 상인 회장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실감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공은 자기들도 뭐 부당해고 당한 그런 기분이랄까 그 마음이 들면 내가 왔는데 좋게 아름답게 구청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약조를 했으니까네. 풀뿌리 흩어진 상인들 일부는 쉬고 일부는 임금 미포에서 재영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렇게 철거하게 되어서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생계를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일단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여건이 되면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길입니다.